마물이란? 마물? 너 내가 보여? 잠깐! 아니야, 아니야!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이거든. 이 몸은 마물 따위가 아니라 위... 지금 상황이 급한 것 같네. 하지만 인간끼리 아무리 머리를 맞대봤자 이 정령의 도움만 하겠어? 내가 좀 도와줄게. 네 재능을 실컷 발휘해봐. 응? 난 잠시 자리를 비켜줄게. 때가 되면 나타날 테니 보고 싶어도 참아. 이쪽이 아닌가? 서둘러야 해요. 벌써 암괴가 깨어나고 있어요. 그럴 리 없어. 어서 가자. 서두르자. 무사히 도착했군. 암괴가 벌써 깨어났군요. 사부님은 괜찮으시겠죠? 예상했던 바이니 걱정 말게. 이은에게 암구라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니 이은부터 찾아보게. 이은 녀석, 혼자는 위험할 텐데 서둘러야겠어. 나 여기서 죽는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마터면 잡아먹을 뻔했잖아요. 내가 처리할 테니 뒤로 빠져있어. 이은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역시 무공의 재능이 뛰어나네요. 저기를 보세요! 암구라예요! 그래, 내가 다녀올 테니 넌 주위를 경계하고 있어. 걱정 마세요. 제가 든든히 지켜드릴게요. 너희 따위에게 시간을 뺏길 순 없다! 이 음산한 기운은 대체 뭐지? 거창한 인간 놈이 이 비복을 어지럽히고도 무사히 빠져나갔었지. 이은아, 암구라 수액을 먼저 사부님께 갖다 드려. 네, 조심하세요. 암구라 수액이다! 꺼먹고 잠나 자라 있다!
돌덩어리야! 암구라 수액 덕분에 암괴가 잠잠해졌으니 술법을 펼쳐 문을 열겠네. 술법을 펼치는 동안은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네. 자네만 믿겠네. 걱정 마십시오, 사부님. 오, 암괴를 제압하다니 대단해. 아, 이참에 너의 경공술 실력 좀 볼까? 경공 버튼 보이지? 그걸 눌러서 일단 도약을 해봐. 일단 도약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경공 버튼을 누르면 2단 도약! 야호! 잘하는걸? 한 번 더 넘어야 하니 이번엔 내 안내 없이 혼자 경공수를 해봐. 생각보다 마귀가 강해 술법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네. 한 시즌 내로 꼭 천파를 구해 돌아와야 하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대사형. 걱정 말거라. 무사히 돌아올 테니. 역시 비천성은 방비가 철저하고 경공으로 함정들을 피해서 나를 잘 따라오게. 사부님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겠지? 정보에 의하면 천파는 특수 감옥에 감금되어 있네. 네, 맡겨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상대로라면 한 시즌 내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걸세. 이곳에 은밀히 잠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저기인가? 경공술로 올라가야겠군. 양쪽 벽을 이용한 반사 경공을 해보자. 자, 벽을 향해 경공 버튼을 눌러봐. 지금이야! 벽에 닿은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재빨리 반사 경공 버튼을 눌러! 그렇지! 반사 경공은 시간이 짧으니 집중해야 해. 조작키를 사용해서 옆으로 이동해봐. 벽에 찰싹 붙어서 움직일 수 있어. 떨어진 죽고 싶네. 멍청한 놈, 제발로 감옥에 들어오다니. 하필 감옥 안에 떨어지다니. 괴수를 탈옥한다. 잡아라. 비천성 감옥에 우면귀들이 왜 이리 많지?
시간이 지체되었어. 어서 가자.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구하러 와주셨군요. 나 때문에 위험하게 해서 미안해요. 전 괜찮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세요. 전성 지하 감옥에 침입할 생각을 하던 따라서 나갈 생각을 마라! 곧 대사람이 있을 테니 그때까지 버텨야 해. 이곳은 내가 맡을 테니 천파를 데리고 떠나게. 놈들을 잡아라! 상백 대사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잠깐 상백의 기가 느껴지네. 상백, 다친 것은 아니죠? 옷에 피가... 괜찮소, 참파.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요. 그래, 고생이 많았네. 참파는 힘든 운명을 타고났어. 지금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걸세. 지금 배우는 초식은 다수의 적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공일세. 자, 뒤를 돌아보게. 회사들이 자네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무공들을 뛰어넘는 위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일격히 앞에 있는 목각 인형을 공격해보고 필살기를 상하기 위해선 기본 공격을 통해 기력을 모아야 해. 기력이 모든 기력이 모두 소진된 것이 느껴지는 필살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으니 중요한 순간 잘 활용하고. 잘했네. 그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보람이 있군. 자네도 알다시피 무공은 그저 초식을 배웠다고 끝이 아니야. 완성에 이르도록 숙련해야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 정진하게. 습득한 무공을 다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게. 오마무리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사부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 자네 생각이 맞길 바라네만 만일의 경우도 대비해야 하네. 사부님, 오마 무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다녀오게. 이쪽으로 와보세요. 바로 저기예요. 봐요, 제 말이 맞죠? 은행골 주변에 위험한 녀석들이 많긴 해도 이 근처까지 오진 않았었는데 정말 이상하네. 사부님께 새로 배운 무공도 있으니 모두 해치울 수 있죠? 제가 응원할게요. 천파공주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좋겠다. 보이세요? 확실히 처음 보는 놈이구나.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문제 없습니다. 자, 가세요. 대체 그런 오마뿔은 왜 모으는 거야? 분명 다 쓸 곳이 있다고요. 이놈들, 어디 한번 덤벼보거라. 부딪히는 소리? 여기는 외지인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인데 어찌...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발목을 다쳤나 봐요. 이런... 많이 다쳤나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치료할 약초를 갖다 드릴게요. 아... 네... 천파공주님께서 말려둔 지혈초를 갖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천파공주님의 등에 날개가... 그의 소문 속 여인이 천파공주님이란 말인가? 그럴 리 없어. 아... 당신 어째 따라온 거예요? 분명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 소엽.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 여인은 아미파 제자 아닌가? 어찌 여기에 있단 말인가? 죄송... 운명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가? 네, 사부님. 목숨 걸고 천파 공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채비를 하게. 갈 길이 먼데 부족해.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겠어. 직접 무기를 만들어보자. 흐흐